should we Okay, 그래서 뭐였고?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그랬더니 허락해주니까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중국어 말하니? 그래서 누가다? 뭐고요? You speak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말한다. Speak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고 하다시죠?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말하니? 뭐라고? Do you speak?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Do you speak? Chinese 하면 되겠죠.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라서 중국어 못하고 한국어 해. No, I speak Korean. 그래서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아이가 또 들어가나요? I don't I 됩니까? I don't I 나는 달린다. I run. 난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don't 뒤에 무슨 시 와요? 그러면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냐고요? 노 아이 돈트 스픽 차이니즈. 오케이, 그러니까 두유 하다시 돈트 하다시 이거 전부 하다시 가지고 문장 뭐뭐 한다 뭐뭐 하니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No, I don't. I speak Korean. 계속해서 너 영어 할줄 아니 그래서 누가다 You can speak. 묻는 말. You speak. 오케이. 묻는 말. 그러면 문제 완성.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할줄 아니?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그래서 speak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양념시 뒤에 하다시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랬더니 영어 할줄 알고 프랑스어도 할줄 알아.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그래서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speak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영어 할줄 아니? 그랬더니 난 영어도 할줄 알고 프랑스어도 할줄 알아. 프렌치 2.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 사니? 라는 표현. 누가다? Okay, she lives는 무슨 뜻이야? 그녀가 산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고 does 들어있네요. Okay,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Does she live? Okay,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녀는 어디에 사니? Where does she live? 그녀 어디 사니?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그리고 we live in 서울.
in 서울 무슨 뜻이에요? 서울에 라는 뜻이니까 어디에랑 잘 어울리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사는 곳을 묻고 답해 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does she live? 라고 물었더니 Where does she live? 서울 살아요.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다음 표현. 그녀는 어디에 살 것이니? 누가다? 오케이, she will live.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서희가 선생님 설명을 동영상에서 안본게 너무 티가 나. 양념씨를 쓰면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가 오는데? 하다씨가 온대.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온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비동사까지 원래 she랑 같이 쓰는 건 이거잖아. 그런데 she 뒤에 양념씨가 있으면 is를 못 쓰고 예를 들어서 그녀는 간호사다. She is a nurse야. 근데 그녀는 간호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양념씨를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할 일이니까 will 넣었어.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녀가 살 것이다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문장을 내가 그녀가 어디에 사니 하고 그녀가 어디 살 것이니를 일부러 연달아 해놨어. 뭐 하는지 보려고 이러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이런 사람 여기 있네. 서희가 처음이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그녀가 살 것이다가 뭐라고요? She will live.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녀가 산다라는 표현일 때는 두 번째 녀석이니까 live 속에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그녀가 산다. She lives. 그녀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녀가 살 거니? She lives. 그러면 문장 완성. 그녀는 어디에 살 건가요? Where will she live?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시골에서 살 거래요. 컨트리 맞습니까? 오케이. In the country가 무슨 뜻이에요? 시골에서 어디? 시골에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where로 물었고 여기에 또 will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묻는 말이 되네요. 얘는 where로 바뀌죠.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묻고 답해 보고요. 어디에 사니? 뭐라고요?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러니까 지금 이건 현재 어디 사는지 물어봤더니 현재는 어디 산다? 서울 사니까?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근데 미래에 어디 사는지 궁금하니까 왜 양념 뿌려서? 미래를 나타내는 양념 will을 써서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미래를 나타내는 양념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누가다? 이런 하다시가 있죠. You can. 이걸 모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모르면 선생님이 이렇게 와갖고 서희한테 딱 보면 짱 때리면 서희가 막 울면서 선생님한테 맞았어 막 이랬지. 어, 이 시키야 미안하다 뭐해요. 오케이. 너몇 번부터 했어? 거의 음식이. 알겠습니다. 15분부터 다음 시간에 이거 하겠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잊지 않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